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네. 스프로 앰프 특집 제1탄 JHS에서 시작이 되는 네. 슈퍼볼트 V2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2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나봐요. V1이 2012년에 출시된 슈퍼볼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페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또 설레발치는 약들을 많이 파는 거죠. 특히 60년대 스프로 앰프의 빈티지한 앰프 톤은 모두가 좋아하는 톤입니다. 이건 실제로 맞아요. 좋아하는 톤이죠. 실제 이 모델을 사용하는 지미 페이지, 브라이언 세처, 스위치프, 드류 셜리 등 유명 플레이어의 오리지널 앰프의 느낌과 사운드의 디테일을 세심하게 페달에 담았다고 하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찾아봐야겠지만 이 페달을 지미 페이지와 브라이언 세처, 스위치프, 드류 셜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미 페이지, 브라이언 세처가 사용하는 스프로 오리지널 앰프의 느낌을 살려서 살렸다 만들었다.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살짝 말장난 치는 거죠. 그죠? 헷갈리게. 슈퍼볼트 버전 2는 토그를 이용해 부스트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별도의 풋스위치로 채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레드 스위치가 있거든요. 걔를 이용해서 채널 변경이 가능하고요. 슈퍼볼트 V2의 소리가 궁금하다면 레드 제플린 첫 번째 앨범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트랙을 플레이하면 들리게 되는 지미 페이지의 기타 소리만큼 상징적이고 슈퍼볼트 V2를 대변하는 사운드가 없다고 하네요. 60년대 스프로 앰프의 톤이 전설로 사라져도 슈퍼볼트 V2를 통해서 그 톤을 사용할 수 있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이 슈퍼볼트 V2의 풋스위치를 밟으면 플레이어의 기타 톤은 록의 전성기인 60년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60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기능을 더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냥 빈티지로 갈 것이냐, 빈티지에 현대적인 걸 더할 것이냐. 빈티지에 현대적인 걸 더한 페달이네요. 드라이브 양을 많게 설정했을 때도 톤에 취해서 시카고 스타일의 브루스를 하루 종일 연주하게 될지도 아니 이렇게 한문설명 이렇게 써놔. 그리고 드라이브를 낮추고 볼륨을 크랭크업하면 앰프의 풍부한 하모니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감성적인 설명이 많았어요.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프로 앰프 자체가 좀 빈티지함의 상징이다 보니까 약을 많이 친 것 같은데 저희가 컨트롤블을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면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리모트 스위치 인풋을 제공하고요. 저희는 오늘 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리모트 스위치 인풋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토글 스위치 두 가지 게인 모드 중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스위치를 연결하면 요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발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보죠. 네. 이 스프로기 때문에 레스포를 준비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형이랑 저랑 레스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저는 이제 현대 음악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약간 학습된 거고요. 네. 사실 레스포를 제일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요. 네. 쫀득쫀득하고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장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페달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천편일률적인 드라이브 페달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그런 페달 같아요. 그 이제 그 옛날 근데 이 약간 허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 레드 제플린 그 첫 번째 트랙을 들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옛날 그 당시 때는 이펙터도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만 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앰프가 이제 어느 접점에 한계를 못 견디고 이제 그 끝까지 갔을 때 네네.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 페달에서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사운드로 들려드리면 808 같은 경우는 이 소리가 이게 끝까지 이렇게 네.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소리가 뭔가 막힌다 느낌을 안 받고 그냥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이제 그거 된 거라면 네. 지금 스프로 같은 경우는 쳐보면은 끝에가 말려요 이렇게 꽉꽉 이런 입으로 표현하는 꽉꽉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특유의 그 앰프 그쵸. 크랭크업 됐을 때 나는 네. 소리거든요. 그 옛날 그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때문에서 빈티지한 느낌이 또 네.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상태에서 네. 네. 부스트 채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유의 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스피커가 이제 찢어지기 일부 직전 그쵸. 그 소리가 있거든요.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제가 톤을 좀 낮추고요. 네네. 게인을 높여볼게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그렇지 이거 이 지금 앰프가 지금 타고 있는 소리. 그래서 요런 사운드의 특징 뭐냐면 짱짱이가 안 돼요. 그렇죠. 짱짱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소리가 부서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슈된 스프로 앰프 말고 진짜 빈티지 앰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실제로 네. 쳐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페달 느낌 제가 그냥 옆에서 듣는 페달로 말씀을 드리자면 빈티지함 위에 진짜 확실히 모던함이 또 있어요. 모던함이 있고 따뜻한 거는 원래 JHS의 특징이고 빈티지함을 깔고 가되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정말 시원하게 해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저 사운드를 저희가 한번 더 만져볼까요? 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뭐 앰프 그 멋있갱이 사운드
매력 있네요. 옛날 매력, 감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매력 있고 정말 잘 만든 페달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윤총 씨께서 슈퍼볼트 V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은요. 제 한 줄평은 반했다. 반했습니다. 네. 제 취향이에요. 제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네. 제 스타일이기도 해요. 뭔가 지글지글 타면서 이 솔로나 이런 걸 쳤을 때 이 앞으로 이 치고 나오는 이 분노하는 듯한 이 네. 사운드 지글지글 타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일부러 보이싱을 쳤던 게 보이싱 쳤을 때 그 나는 이 툭의 매력적인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 안 나오는 이 막 지글지글 타고 막 그 막 소리가 일그러지는데 듣기 싫지 않고 네.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럽게 나는 이 JHS 페달 반했다. 멋진 평이었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연주자의 뉘앙스까지 녹였다. 단순히 앰프를 복각했다기보다는 그 연주를 듣는 내내 은총 씨의 피킹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뭐 이렇게 빈티지하면서 해상도가 높은 페달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빈티지한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해상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력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가네요. 높은 점수네요. 이 한 방이 있어요. 네,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확실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를 거듭하고 버전이 높아질수록 실망을 많이 끼쳐주는 페달들도 있지만 이들은 연구를 꾸준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연주자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뭐 관심법이라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완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리얼 스프로 페달을 리뷰를 해볼 텐데 스프로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